아, 역시 임팩트 때 이게 중요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스쿠핑 동작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겐지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언을 아예 끝장을 내려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좀 눌러 쳐야 된다. 이 다운블로를 친다는 얘기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팩트가 공부터 먼저 들어가면서 디봇이 앞에 나는 그런 디봇이 나와야 아이언을 잘 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일반 골퍼분들이 아이언을 칠 때 이 거리감도 항상 일정하지도 않고 미스샷이 좀 많이 나고 임팩트 일정하지 않게 들어가는 이유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할 때 이 손등이 약간의 이런 스쿠핑 동작, 예, 이 손등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자, 제가 두 손으로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전형적인 약간 캐스팅, 손목도 풀리면서 풀리니까 당연히 이 왼쪽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이 클럽 페이스 로프트, 예, 라이 각도죠. 라이 각도도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이 뭐 28도라고 해도 28도 각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30도, 32도 각도가 나오면서 이 볼 탄도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거리가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아이언 샷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손등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만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손목 풀리는 것부터 이 다운블로 모든 게 다 이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손등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스쿠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손등이 지면을 향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채를 들고 한번 그 모양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손등이 지면을 향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 손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타겟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죠. 스쿠핑은 약간 좀 오른발에 있는 이런 임팩트 모양이 나온다면은 손등이 지면을 향하면은 좀 더 왼발 쪽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면서 이 아이언 샤프트가 헤드보다 더 앞에 있는 이런 핸드 퍼스트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헤드 모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렇게 7번 아이언이 9번 아이언 맞는 이런 임팩트 동작보다는 좀 더 7번 아이언이 좀 눌러 맞으면서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약간 로프트 각도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거리가 당연히 더 많이 나가면서 탄도가 안 뜬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스핀 양도 굉장히 일정하면서 그린에 딱 랜딩을 할 때 스핀도 굉장히 잘 먹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한번 일단 쳐보겠습니다. 아, 오늘 연습 안 했는데 스윙 너무 좋아요. 네, 빨랫줄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제가 어떤 느낌을 치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생각은 이제 이 손등을 이렇게 내려올 때 타겟이 이 손등이 타겟을 향하게 이 땅을 지면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느낌인데 이게 우리가 풀스윙을 할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드릴이냐면은 치고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었을 때 이 손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타깃 방향을 보면서 이 헤드가 낮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제가 스쿠핑을 한다고 하면은 자, 제가 한번 전형적인 스쿠핑 동작을 하겠습니다. 채가 이렇게 급격히 빨리 올라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탄도도 굉장히 많이 뜨고 뭐 얇게 맞으면 탑볼도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샷을 할 때 이런 느낌. 헤드가 낮게 지나가는 느낌. 헤드가 낮게 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손등도 이렇게 하늘 보는 느낌보다는 좀 더 타겟을 향하는 이런 임팩트 동작이 나올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드릴을 연습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손등이 지면을 바라보면서 임팩트 때 좀 타깃 방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립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제가 그립을 몇 번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훅그립을 잡으신 분들 훅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이미 이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면을 보면서 펴야지 약간 이렇게 피면서 내려가야지 훅그립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피면은 헤드가 이렇게 많이 닫혀 맞아요. 예. 제가 뉴트럴 그립을 그래서 선호하는 건데 훅그립을 만약에 잡으신다고 하시면은 그립을 좀 더 뉴트럴하게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손등이 이미 약간 좀 타깃 방향을 향하지 이렇게 하늘 바라보진 않거든요. 뉴트럴 그립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탑 올라가가지고 이 손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컵이 되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손등이 펴져 있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바라보면서 타깃 방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도 내가 어떤 그립을 잡고 있는지 먼저 우선 확인을 하고 이 드릴을 연습을 하셨으면 겐지 프로의 바람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립 확인하시고 백스윙 탑, 손등 피고 여기서 지면을 향하게 소리 너무 죽여요. Yes, so gansy. 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아이언이 진짜 놀랍게도 좋아지실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또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겐지 프로 레슨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레슨 좀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겐지 프로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ee you guys later.